안녕하세요. 워람 아트TV 워람입니다. 예, 지난번에 선묘에서 봉안 파봉안에서 했죠. 이 봉안 파봉안이 그게 난초에 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 더그 지난번 거보다 더 개수를 늘리는 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쉬었다 가는 거 이런 거 항상 연습을 잘 하세요. 순서를 써드릴게요. 다 봉안하고 있습니다. 또 봉안을 만들어주고 그 안으로 파봉안을 갑니다. 방향이 또 똑같은 건 아니에요. 그때그때 맞춰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여기서 다섯 번째 갖고 또 여섯 번째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또 파봉하는 거죠. 크기도 조절하면서 자 반대쪽으로 나갑니다. 여덟 번째, 아홉 번째. 11번째, 12번째,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기도 해요. 13번째. 그때그때 맞춰서. 항상 봉안을 만들어 가면서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.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 순서를 지키면서 하세요. 예. 오늘은 난 결구에 대해서 연습했는데 이 연습이 난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